마켓 스탠바이 오늘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는데 일단은 오현진 팀장님과 삼성전자의 실적부터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 컨센서스가 이제 10조 원대인데 9.1조가 네. 나왔으니까 일단 어닝쇼크가 나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실적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기대치가 낮았고 낮아진 기대치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주가가 다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완만한 반등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AI향 서버 메모리 뭐 견조하다는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향 HBM 공급이라든지 아직 모멘텀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삼성전자가 약했던 게 뭐 수요 부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됐지만 저는 환율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수출 기업인 삼성전자에는 어쨌든 우호적이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제를 기점으로 이제 과도한 원화 강세 우려가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걱정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실적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라든지 뭐 은행주의 실적은 좀 양호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매크로 이벤트 중에서는 9월 FOMC 의사록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빅컷을 단행하면서 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빅컷을 한 것이 아니라 고용이 이제 나빠질 수 있으니까 선제적인 대응으로 빅컷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의사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11월 FOMC에서는 25BP 인하 가능성이 약 84에서 8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의사로 확인 이후에 25BP 인하 가능성이 더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리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의사로 확인을 통해서 11월 25BP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공모주 얘기인데요. 그동안 잠잠했었던 공모주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재 합성 기업 한캠 그리고 보안 솔루션 기업인 인스피언 같은 경우 최근에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시장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달 중순에는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시메스 그리고 상당한 대여로 평가받고 있는 K뱅크까지 줄줄이 상장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시장이 어지러울 때 이제 공모주에 대한 투자가 또 단기 투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공모주 일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우선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선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와 함께 FOMC 의사록 공개라던가 아니면 국내 이슈로는 기업 공개 이벤트를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사 위원은 오늘 어떤 이슈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첫 번째는 클래시스의 역사적 신고가 돌파입니다. 지금 사상 최초로 6만 원을 찍었는데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직상장도 아니었고 초반에 대비할 때 스펙과 합병 상장을 했거든요. 보통 우리가 뭐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은 그 회사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직상장보다는 사실 스펙 합병 상장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뭐 스펙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회 상장 같은 개념으로 하는 걸로 좀 치부가 되기도 하거든요. 2017년에 2,760원짜리가 지금 17년 동안, 7년이죠. 7년간의 기간 동안 6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이렇게 보이지. 그때 알았으면 투자를 했겠지. 뭐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대단한 시세가 아닐 수가 없고 지금도 다시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만 원이라는 것이. 영업이익률이 아직도 50%를 넘고 있고요. 김수현 씨 같은 비싼 모델을 써도 저렇게 돈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지금 TV랑 지금 뭐 매출이 계속 소모품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루다랑 합병 완료한 것이 굉장히 또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루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존재감이 미미하죠.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그 매출 저기가 스펙트럼이 큽니다. 클래시스가 브라질하고 일본에 지금 치중되어 있는 반면에 유럽과 미국을 담당하고 있는 이루다와 합병한 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이 지금 제품 포트폴리오로도 그렇습니다. 집속 초음파 그리고 모노폴라 RF를 갖고 있는 클래시스에다가 지금 마이크로 니들 RF
요거까지 들어오면 이제 인모드가 합쳐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클래시스가 이제 다 합쳐진 거죠. 멀치에 울세라에 써마지에 인모드까지. 자, 두 번째는 게임주의 강세입니다. 대한민국 게임 대상과 지스타 연이은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지금 어저께 오랜만에 게임주가 급등을 했죠. 그리고 NC소프트의 마지막 희망인 TL도 일단 해외 유저들에게 선택을 조금 받으면서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다는 거. 일단 이런 분위기를 타서 뭐 연말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불뿜은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지금 끝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LG화학과 현대로템 3등주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긴장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이게 끝날 어떤 건덕지가 없겠죠. 중동에서 지금 당한 그 지금 지도자들의 뭐 자손들 나중에 보복 안 하겠습니까? 평생입니다. 이건 끝날 수가 없어요.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끝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K방산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 방산 산업에서의 파이를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여전히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래서 LG 넥슨,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심적으로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